제가 제 아끼는 후보님인데 우리 김봉영 일단 나온 후보님
최갑수 회장님도 애중회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덕수 부학장님 참석해 주셨네요. 네. 네, 우리 이 위원회 우리 이제 고덕기 상임부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사모님 참석해 주셨네요. 이천시양 동네 전영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거 통동 회장님 김건영 회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시 출공동문 회장 윤범식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9 회장 같은 박재영 회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후원회장을 맡고 계시는 유기철 회장님과 김웅 회장님 공동 회장님. 그리고 또 지금 계시는데 우리 또 제 마을에 김규영 우리 이장님 정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표결위에 우리 한석준 노인회장님 참석했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정경희 회장님과 제가 좋아하는 김학수 회장님 선생님 주셨습니다. 소개 안 드린 분이 있나 보겠네요. 민정철 회장님, 아까 공문을 드렸는데 가져가 주셨던 조건영 양호 회장님 감사합니다. 민정호 BTS 회장님하고 계셨던가? 나오셨는데, 네, 가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저 라우시오 기도하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칠삼동문의 노현일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칠삼동문의 김동석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칠육동문의 남경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신규동문의 표국태 회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분을 빼먹으셨네요. 우리 최유광 김동현 변호사 후보 상임선대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소개 못해드린 분들은 나중에 혼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성수석 후보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귀한 시간 되셔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분위기가 이제 앞으로 14일 후에 나올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들어오면서 방명록을 펼쳐주길래 이렇게 썼습니다. 성수석이 저 엄태준이다. 우리 함께 승리한다. 이렇게 썼는데 사실 생각하고 온 것은 아닌데 와서 펼치는데 뭐 있을까 하다가 제 마음에 예 그게 분명하게 다가와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우리 이천 지역의 출마한 후보들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핵이 있고 젊은 후보들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성수석 후보는 당연히 또 당선되어야 되겠지만 제 마음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모든 후보들이 반드시 당선돼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할 때 우리 성수석 후보님하고 반짝이었습니다. 저는 지역위원장 맡고
우리 후보님은 우리 사무국장 맡아서 지금은 시절이 좋습니다. 우리 이천이라는 곳이 우리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민주당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정말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시절 저와 함께 그 힘겨움을 이겨낸 풍찬 모습을 한 사람이 바로 성수석 도의원 후보입니다. 여러분들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하고 성수석 후보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름표 달고 도전하고 싶은 만큼 환경이 좋아졌지만 저 때는 힘들었고 그 전에는 그야말로 후보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 후보 도와주기 위해서 선거운동하는 것도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됐었다고 부모님들이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우리 성수석 후보님하고 가슴이 찡찡하게 와닿는 게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경험만 같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할머님께서 창녕성 씨였는데 제 몸속에 우리 창녕성 씨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창녕성 씨의 피가 흐르고 있는 저 엄태준 후보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수석 후보 지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힘든 과정을 통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성수석 후보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분들 정말 도와주신 분들 친구분들 친척분들 생기는 데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성수석 후보님 그리고 우리 민주당 후보들 손 꽉 잡아주셔서 당선시켜주면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 은혜 나누면서 잘하겠습니다. 일도 물론 잘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같은 당 후보이지만 각 시의원의 경우에는 같은 지역구에 갑원이 있고 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후보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서로 배려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가장 크게는 경쟁하는 마음이 가장 클 겁니다. 그것을 나무라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그리고 특히 시의원 후보들은 감원받은 그 후보들이 당에서 그렇게 큰 배려를 해줬으니 나는 당에 이름표만 갖고 민주당이라 이름표만 갖고 내 이름은 덜 알리고 우리 남원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의기투합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은 쉽지만 내 선거를 치르는데 남원 기후를 단 우리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그렇게 통큰 결정을 하고 우리 이천지역위원회가 이렇게 떨떡 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가장 굉장히 많지만 우리 이천지역위원회 이 후보들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하나로 생각하고 떨떡 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2018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모든 후보들을 꼭 당선시켜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마이크를 잡아도 되겠죠?
목소리가 작습니다. 네. 아, 앞에서 우리 언태준 시장 후보님께서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흥을 북돋아 주셨는데, 아, 앞에서 이렇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사회자님께서는 두 번째 세워주셨습니까? 이천시 지역위원회를 맡고 있는 심현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입구를 들어오면서 세 가지 놀랐습니다. 전 들어서자마자 이 큰 화면과 이 스케일에 놀랐습니다. 두 번째, 이천에서 우리 성수석 도의원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서 모여주신 우리 민주당을 지켜오신 우리 고모님, 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모이셨구나 하는 거에서 두 번째로 놀랐습니다. 세 번째, 시작하면서 큰 북을 울리는데 제 이 박동수가 엄청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또 놀랐습니다. 아직도 제 심장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런 울림과 이런 우렁차, 이런 기운을 갖고 옆에 보십시오. D-14일입니다. 앞으로 14일 후면 여기 계신 우리 후보자들의 승리의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평소 알고 있는 우리 성수석 후보는 여러분 보시기에도 듬직하지 않습니까? 듬직한 몸매와 우렁찬 목소리로 지난 4년 동안 경기도 의회에 가서 이천시를 대표해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경기도 의원은 경기도에 가서 이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따오는 게 장땡 아닙니까, 여러분? 성수석 의원은 그동안 교육, 문화, 예술 부분에 특화해서 많은 예산을 따왔고, 특히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네, 경기도에서 많은 역할을 해서 우리 이천시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이천시와 더불어 성공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수석 의원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듬직한 우리 성수석 도의원 후보를 앞으로 4년 동안 더 경기도에 가서 이천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라고 우리 마음껏 힘차게 응원하고 꼭 당선시켜서 경기도에 입성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9명의 이천시 후보들, 엄태준 시장 후보를 비롯하여 김인영 도의원, 성수정 도의원, 그리고 6명의 이렇게 기라성 갖고 젊은 우리 인재들이 이천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고 지지자 여러분께 한 표 한 표를 죽는 날까지 독이 올라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간절합니다. 간절하게 호소하신 우리 심현희 위원장님께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요, 우리 이재용 노인위원장님이신데 참 말씀을 잘하십니다. 우리 이재용 노인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는 상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치처럼 보고 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석 후보를 지정해서 오신
시민 여러분, 당원성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는 날까지 여기 오신 분들 사진을 찍어놨다가 그분들 기름 순사하고 민원 해결하고 각별히 챙겨드릴 것을 후보기를 고민합니다. 내가 성수역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전화 해면은 누구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선출직 공무원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기 알았죠?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성수역 그때 삼목적 시절에 원태인 시장이 국회의원 할 때 원태인 시장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축사할 공부는 아니고 그때 그래도 이거 참석해는 무의미한 거고 그래서 축하한 노래를 불러주면은 이재룡이요 원태인이 지지한다는구나 이걸 하고 싶어서 성수석 내가 노래 부르겠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래서 날 믿어주는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난 수역을 좋아했죠. 마지막으로 내가 성수역을 좋아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목이 엉터짐이라 성수역에 목이 굵어요. 응? 똑같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되고 도움이 됐어. 그것은 왜 그러느냐. 마이웨이 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이웨이 그 원화에 그랬던데 이름을 좀 내 노래가 있어. 내가 죽을 날에 바꿔왔는데 마저 버튼이 들어있어.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아, 내 잘 살았다. 오늘 수 살았다. 마이웨이 사전에 이런 게 있어요. What is a man? What is God? 남자는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남자인가? 남자는 솔직한 말을 해야 되고 비굴하게 무릎 꿇지 말아야 되고 내 삶을 들여다볼 때 아, 잘 살았다. 근데 나는 참 내 자신에게 미안한 게 늘 내가 주인공이 돼서 못 살고 이렇게 때로는 비굴하게 관심 노릇도 하고 왜 그런가. 근데 내가 뭐 말주변도 없고 노래도 잘 못하고 글씨도 아프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머나 송성이는 참 남자답게 비굴하게 살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그건 내가 좋았어요. 그러면 누군가 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선 거는 나로 나던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송수석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정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재용 노인장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축사를 마치고요. 다음엔 격려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범식 성수캠프 상임공동위원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지지자 여러분, 오늘같이 좋은 날에 제 친구이자 도의원 후보인 성수석 후보를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응원할 수 있어서 정말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성수석 후보의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은 선대위원장 윤범식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지자 여러분, 지난 4년간 우리 성수석 후보가 어떻게 도정리를 해왔는지 또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우리 지지자 여러분, 또 친구 여러분, 또 2012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우리 성수석 후보님께서는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천 시민과 또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과 또 힘을 실어주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수석 후보와 선거기 간에 얼마 전 바람이 불 때처럼 함께 바람을 맞아주고 또 오늘처럼 비가 온다면 함께 비를 맞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 동안 저와 또 우리 열심히 또 고생해 주시는 친구들과 함께 끝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지지자분들과 또 이천 시민과 함께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수석 후보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이천 시민과 또 우리 지지자분들 정말 큰 힘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수석 후보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 성수석 도의원 후보 선대위 상임 고문을 맡고 있는 전현아라고 합니다. 오늘 성수석 도의원 후보님 개소식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정치는 모릅니다. 다만 저희 연합 동문의 맏형으로 후배들을 이끌어 주시고 봉사하시며 이천시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성수석 후보님의 재선을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의 일꾼, 의리의 사나이 성수석 후보, 정직하고 일자라는 이천 시민을 사랑하는 성수석 후보를 다시 한번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우리 대변인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짧고 명쾌하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는데요. 우리 전현아 회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건영 이천고등학교 총동문 회장님이면서 이천시 지역에는 조직국장님의 간단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저기 글로 써오지 못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 우리 성수석 우리 후보자님의 개소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이 자리 일일이 호명은 못하겠지만 우리 엄태주 시장님 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엄태준 시장님 이렇게 캠프에 갔더니 이슬이 모여서 바다가 된다는 그런 아주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 송석 도의원님 큰 바다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송석 도의원님하고 저는 40년 지기 선후배입니다. 이번에 장점은 항상 스마일 하시고 또 뚝심이 있으세요. 사람이 웃을 때 제일 가깝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웃음 잃지 않으시고 얼마 남지 않은 2주간 절실한 마음으로 운동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좌측에 보시니까 또 훌륭한 또 우리 시의원 도의원 후보님들도 6월 1일 꼭 당선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엄태준 시장님이 또 잘 되셔야 도의원 또 시원님도 더 잘 되는 거니까 엄태준 시장님도 꼭 당선 응원하겠습니다. 아침에 오늘 아침에 비가 좀 내렸습니다. 또 우리 임본식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저는 이 비가 우산을 씌워주기보다는 비를 같이 맞아주는 게 우리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또 나이도 어리지만 격려사를 하기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성수석하면 성수석 세 번 화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석! 네, 감사합니다.
큰 환호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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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희 출정식을, 개소식을 축하해주기로 해서 가슴속에 꼭 담고 남은 14일 정말 필승의 각오로 뛰겠습니다. 여기 계신 8분의 후보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또 우리 시장님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천 시민과 비를 맞으며 튼튼한 집을 지어가는데 도의원으로서 도예산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분들, 형님들, 누님들, 못난 자식 때문에 늘 남 앞에서 숨죽여야 되고 자기 속에 있는 말 잘 못하시는데 그래도 이 못난 아들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드리기보다 남은 14일 이제 출정식을 앞두고 필승을 각오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님과 우리 공동 선대위원장님들께 큰 절 올리고요. 또 우리 여기 지지자분들께 큰 절 올리고 이제 필승의 결의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 성수석 반드시 살아서 2011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